지금은 테두리 작업을 합니다. 평붓으로 글씨 타이틀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테두리 작업을 하는데 테두리 작업도 세 번에 사실 이거 테두리 작업할 때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은 다 아세요. 이게 떨리는 작업이라서. 많이 하시다 보면은 좀 덜하고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는데, 이제 익숙치 않은 분들은 온 힘을 다 바쳐. 이렇게. 깔끔하게 테두리를 작업합니다. 평붓으로 타이틀 글씨는 평붓에 보시면 예. 4호, 5호 이 호수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작업은 둥근붓 2호하고 평붓에 4호 이렇게 두 가지로 작업을 합니다. 예, 천천히 보시면서 아, 이렇게 테두리 작업을 하는구나 아시게 될 거예요. POP는 환액 환액이 정성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다듬어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많이 다르게 표현이 돼요. 끝부분도 깨끗하게 마무리 잊지 마시고요. 4절 크기의 POP 작업 중입니다. 4절은 가로가 지금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가로는 40cm, 세로는 54cm 정도의 길이의 작업이에요. 평붓 아까 보여드린 4호로 작업을 했어요. MTS 토닉이라는 평붓 2호로 아니 처음에 하는 거는 둥근붓으로 먼저 테두리 작업하고 그 다음에 평붓 2호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은 한 번 더 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저는 좀 빨리 하는 지금 빨리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하지만 테두리를 하고 안 하고는 결과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이 작업을 하면 POP가 훨씬 예뻐지겠죠? 테두리 작업을 토 같은 토닝에서 토 글자 같은 경우는 모음이 위로 올라가야지 글씨를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테두리를 하지 않게 되면은 얘가 뭉쳐서 덩어리로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글씨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테두리는 예쁘게 하면서도 가독성이 보여지기 때문에 훨씬 좀 더 낫죠? 제가 샵에서 그냥 촬영을 하는 거라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음 같은 경우는 안에 이렇게 하트를 넣어서 좀 더 예쁘게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붓 2호, 편붓 2호로 다시 한번 다듬어 줄게요. 좀 더 두꺼우니까 훨씬 보기에 좋죠? 겹치는 부분은 다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테두리를 할 POP는 좀 가깝게 쓰시는 게 좋아요. 글자와 글자 사이를 가깝게. 이렇게 떨어지면 좀 인위적으로 붙여야겠죠? 이게 두꺼워져서 조금 더 안 예뻐요. 그래서 했을 때는 조금만 더 가까이 쓰도록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쓰다 보면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고려하시면서 쓰세요. 조세핀 샵 근처에 문화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음악 소리 들리시죠? 거의 매일 공연하시는 것 같아요. 이 중간에 겹치는 부분은 다 채워주세요. 검은색으로. 이런 평붓은 좀 두꺼우니까 이럴 때 다시 한번 둥근 붓을 꺼내서 쓰시면 돼요. 찌그러진 것 같으면 한 번 더 이렇게 잘 펴주세요. 네. 됐습니다. 조세핀의 테두리 작업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안녕.